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로부터 마지막 절 5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오늘 이 말씀에는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향하는 것마다 이겼다. 두 번째로 사울의 자녀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아졌는가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 52절 말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큰 싸움이 블레셋 사람과 있었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줘야 되는 말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원수 마귀를 다 진멸하셨어요. 사울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를 세우셨고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있는 모든 전쟁이 승리로 이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이끄는데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이라고 말했어요. 한 곳도 남겨놓지 않은 사방이에요. 동서남북.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모든 사방에 원수 대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원수의 대적들은 우리 주위에 다 둘러져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은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나하고 관계없는 자가 된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냐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져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 가지. 보암직 안목의 정욕과 먹음직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바로 선악과를 의미했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거를 따라가는 거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거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몸과 부귀영화 내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잘 살고 싶어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동일하게 받게 될 시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이 땅 가운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지만 이 삶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삶인데 이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싸운 싸움. 사방에 다른 이방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그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사방의 족속들을 곧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사단의 공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울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는 곧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이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이긴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얻어진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나면 거기서 획득된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다른 원수들에게 뺏겼던 걸 다시 우리가 다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주셨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빼앗겼던 물질, 빼앗겼던 감정, 빼앗겼던 내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그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더럽혀진 내 심령, 내 인생, 이거를 다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마귀를 진멸했다. 이걸 지식으로 알지 마세요. 마귀를 진멸했다는 것은 나를 그동안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지옥과 같은 어둠으로 나의 삶을 무너뜨린 그 모든 권세를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뜨린 것 정도가 아니라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다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다 찾아오셨어요. 빼앗긴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귀의 사자 입에 들어가는 걸 꺼내 오셨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 건져내신 주님은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이심으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다스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회복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빼앗겼던 걸 다시 찾아오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에게 속살거리고 속이는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회복된 자야. 회복된 자, 늘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대적, 모압과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을 다 쳐서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향하는 곳마다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낙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해요. 나를 약탈했던 아말렉 사람. 아말렉은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 저주받은 족속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저주받은 인생들처럼 저주받은 자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들도 건져내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가서 전쟁에 이기면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약탈자의 손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함께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시면 늘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시도록 나는 늘 믿음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늘 내가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눈 떠서 숨 쉬는 순간 동안에 기도를 숨 쉬는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예요. 호흡은 쉬지 않죠. 호흡은 쉬지 않아요. 쉬지 않은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는 쉬지 않아야 돼. 호흡이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시간,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시간,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아니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무시로 기도하라. 늘 호흡하라 이 말이야. 늘 주님과 교제하라 이 말이야. 모든 순간, 모든 걸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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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과 교제가 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기도라는 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또 기도라는 것은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오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교통의 관계로 열려 있을 때, 관계성이 온전히 되어져 있을 때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에는 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주로 섬기면서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호흡하고 교제하고 그런 삶을 살면 나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의 이름은 메랍과 미갈이라고 말해요. 그 아내의 이름이 아히노암이다. 근데 아히마스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해 보고자 하느냐. 이들이 가진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사울이라는 이름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근데 사울 그러면 좋은 욕망으로 기억되어지지 않죠. 항상 사울은 다윗과 비교를 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던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정과 욕심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정욕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내 안에는 죄의 정욕이 있어요. 아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우리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죄성의 정욕이 있어요. 다른 하나의 정욕은 divine nature,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신성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진 마음이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추구하는 게 있고, 영의 사람이 뭔가 찾고 추구하는 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이 두 종류가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처럼 내가 추구하고 갖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취하느냐라는 거죠. 그 아내의 이름이 아히노암이라 그랬는데 아히노암은 아히마스의 딸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히마스라는 이름은 My brother is anger.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뜻대로 맘대로 안 돼서 다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저 중에서 딸이 나왔어. 근데 이 딸은 아히노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딸의 이름은 나의 형제는 기쁨이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이름이. 분노하는 자들 심령 속에 있는 게 바로 나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기쁨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기쁨을 갖게 되어지면서 기쁨을 가진 내 심령에 내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가진 뭔가 추구하고 있는 욕구, 그 욕구가 심어지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욕구라면 오케이인데 만약에 사람의 욕구가 심어지면 그 나오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어떤 씨를 뿌렸느냐. 주님이 내 밭을 기경을 해서 그 분노와 고통과 괴로움으로 폐역해지고 무너지는 심령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기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진짜로 기용되어져야,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그리고 깨트려져야 돼요. 그래서 깨트려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죠. 이렇게 기경이 되어지면 분노하는 심령이 기쁨의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그 심령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려, 생명의 씨를 뿌려서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전에는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자였지만 주님께 딱 부름을 받아서 주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와 함께 하면서 그가 나가는 것마다 전쟁에 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그 권세가 뿌리를 내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히노암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요나단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주어진 바 되었다. 우리에게 누가 주어졌다? 예수님이 주어졌어요. Begotten Son. 예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로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졌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나타내야 되는 건 예수님의 구원과 영광,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의 두 번째 아들 이스위라는 이름은 그가 나를 다시 만들었다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다시 소성케 되어지고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자, 그가 그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전에 가졌던 그런 상처 입고 뭔가 망가지고 무너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없고 기경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임하면은 나는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조성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아들이 이름이 말기수아예요. My king is wealth. 나의 왕은 부요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 나는 부요한 자인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부요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진 바 되어졌고 내 안에 임마누엘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그분이 나의 부요자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부요한 자로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자요 그 능력을 누리는 자이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그에게 임한 맞달 멜랍이라는 단어의 뜻은 숫자가 증가되어지는 걸 말해. 그렇게 주님이 부여하신 그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생명이 내 안에 충만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자녀를 낳아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에게 있었던 딸은 미갈이라는 그의 의미는 누가 우리 여호와와 같은 자가 있겠느냐. 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자라면 누가 우리 예수님과 같은 자가 있겠느냐라는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적어도 자녀를 낳으면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씨를 뿌렸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고동락 하시면서 내 안에서 성령이 뜻을 갖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일하게 하시면 새로워지고 주 안에서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그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나라는 존재, 사울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부족한 죄,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서 그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와 같은 이름을 그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주었어요. 나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 이런 이름을 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불러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날 통해서 숫자가 늘어나야 돼.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었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오늘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이 다른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건 내 거예요. 안 믿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 사는 동안에 큰 전쟁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사단은 나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그 이름으로 진군하면서 사는 자는 승리하는 자녀를 가는 곳마다 낳게 되어지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와 같은 많은 믿음의 자녀, 승리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이 남편을 얻는데 누구를 얻어요? 다윗왕을 얻잖아요. 미갈이. 우리 주님 안에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마지막으로 사울이 그 사는 날 동안에 큰 싸움이 있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서 모았다라고 말해요. 누가 불러 모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문을 열고 양떼들을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죠. 우리는 그의 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때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우리 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내 귀가 온전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뭔가 희한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온전한 음성을 듣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 그가 듣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이 양들을 다 내어놓은대요. 그리고 그가 앞서간대요. 예수님이 앞서가는데 양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오는데 예수님의 음성만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다른 타인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함으로써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어떤 음성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 땅에 많은 목자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또한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귀가 온전히 열려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입니까? 사울이 부를 때에 힘센 용사들은 그에게 다 나온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아기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자라나서 용사가 되어지는 자들이 전쟁에 이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에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이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잡힌 바 되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언정 나아가 내어준 바 되어질지언정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격삼을 쌓아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거꾸림을 당해도 거기서 건지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죽어도 내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은 힘센 용사 외에는 알 수가 없어 사울이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군사들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용사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주 안에서 내가 용사가 되어지는 의미는 뭐예요? 전쟁에 승리해야 이스라엘의 나머지 어린 영혼들이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다 온전히 보호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온전히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 어린아이들도 있고 거기에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부녀자들과 같은 자들이 있지만 뭔가를 알고 용맹스럽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용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영혼들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먼저 주 앞에 부름을 받은 건 용사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용사가 되어서 나만 용사라, 아, 나 용사야, 그러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들도 용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같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사방으로 옥역사함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건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은 이제 어떤 자녀가 돼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지자의 사울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사울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일으키고자 하는 주님이 주신 뜻을 가진 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녀를 낳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나의 부유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적 자녀를 숫자를 늘리는 삶을 살고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승리자이다 외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어진다. 그런 자는 용사들을 불러 모으는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하고 그래서 많은 용사들을 또 양육하고 가르쳐서 불러 모아서 그들도 용사가 되어져서 사방에 있는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어서 우리 주 예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이름을 주시고 그 승리에 깃발을 드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이름을 가진 권세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날마다 이 악한 것들에게 지고 패하여서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고 상처투성이에 절름발이에 아버지 불구가 되어진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속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여지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지고 속아서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아내로 삼으시고 그 밭으로 삼으시고 이제 생명의 씨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새로 거듭난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육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복되고 부요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 구원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부요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옵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하느님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그 부요함이 넘쳐나는 부요한 자로 살게 하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오니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옵시고 오직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께만 경배하며 호흡한 것처럼 늘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 승리하며 원수들을 무찌르고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게 하옵시고 또 많은 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저들도 주님의 큰 용사로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시오니 마칠 때까지 결단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